야구를 재밌게 하면서 말이죠. 3대0을 뒤집는 것보다 4대0을 뒤집는 게 재밌거든요. 이제 6회니까요. 7, 8, 9, 4회나 남았습니다. 신장 야구를 이렇게 하지. 왜 3위로 확정 지어놓고 이렇게 야구를 하지 모르겠어요. 진작 잘했으면 SK처럼 1등 할 텐데. 그렇죠. 영향도 없는 타고 일단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. 1등 할 반격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조용히 좋게 꽂히거든요. 정말 이거 안 나갑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게 주눅 들어 있는데 네. 빠른 볼에 고영민이 움직였어요. 권영만. 그러니까 다른 팀이 듣기는 좀 눈물적인데 그냥 팬들이 듣기에는 괜찮아요. 먹을 거 드시면서 하니까 굉장히 복 좋은 것 같아요. SK가 지금 인천의 구단이잖아요. 그래서 인천의 구단이니까 편파 중계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쪽 팀도 같이 하라고, 그쪽 팀도 편파 중계하라고. 지상파는 너무 틀에 박힌 얘기만 해서 네. 듣고 좀 열받았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. 1팀에 잡으십니다. 그 정도. 아니, 누가 자인님께서 각을 시켰어요. 아 지금 여기 예 저희가 방송을 이어가는 순간 감동적인 이거 메이커예요 이 닭은 아 먹고 합시다 예 이거 감동의 물결이네요 시대첫 두산베어스의 경기가 4번 선수 김현수 5번 선수 김성규 6번 선수 김병원 선수의 오늘 아마 멀쩡 하신 분일 거예요 볼 카운트 원스텝 원볼에서 그렇죠. 아, 저거 잡았습니다. SK 와이먼스가 아쉽게 듣고자. 그렇죠. 야구가 지니까 형의 지난번 경기보다는 기운이 안 나네. 아, 참. 이게 2구 있어야 이것도 막 나오는데 이제 오늘처럼 안타를 두 개밖에 못 쳤어요. 그러면은 조금 하면서 힘들죠, 사실. 네. 근데 어쨌든 뭐 야구는 재밌는 경기니까 항상 야구는 누가 봐도 9회 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니까 그 묘미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두산 선수들 팬분들께 죄송합니다. 예. 제가 워낙 이런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또 캐릭터의 방송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그래도 SK 화이팅입니다. 영원히 너의 아래 있을게 하나 됐다. 하니 TV